오늘도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지체 장애인들, 각색 질병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이 물이 막 통하고 움직일 때에 맨 먼저 그 물속에 그냥 첨벙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이 뭐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가진 뭐 정신적 질환, 육체적 질환, 또 귀신 들린 영적인 질환들, 이러한 모든 병을 총망라해서 그 중에 딱한 명만 1년에 한 번씩 물이 통할 때맨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생각해 보면은 과연 누가 고침을 받겠나? 이 지체가 아주 힘든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고침받기가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건장한 가족들이나 그 사람을 사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물이 통할 때를 기다리다가 통하면 급히 들쳐메고 그냥 가서 그냥 마치 선착순 하는 것처럼 집어던졌을 거예요. 얼마나 그 경쟁이 심했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참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곳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38년 동안을 이 지체장애인 그 병이 어떤 병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움직이지 못하는 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아니었겠나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38년 된그 병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정해서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왜 물어보셨을까? 분명히 낫기 위하여 여기에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가 대답한 것을 보게 되면은 주여, 참 내가 그 못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내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 한 사람인데 범상치 않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나를 들쳐매고 나와 함께 있다가 빨리 물이 동하면 가서 그냥 선착순으로 가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이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뭐 급성 질환자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태어나서 많은 참 여인들이 그저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뭐 보통 일곱, 여덟 낳는 건 보통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시대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그냥 나서 그냥 자라다가 그냥
폐렴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고, 또 결핵에 걸려 죽는 경우도 많고, 이 사람의 수명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전만 해서도 60이 채 되지 않았어요. 과거의 그 조선시대에, 개화되기 이전에 그 조선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그 백성들의 수명이 약 36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사는 분은 오래 살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벌써 한 달, 두달 됐을 때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참 어린 시절에 보면은, 혹시 죽을까봐 호적에 등록도 안 하고, 그래서 나이가 늦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항생제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명은 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참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병들고 살아가는 그 년수를 따지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을 마치는 그러한 연수를 따지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그냥 그야말로 연수는 많지만은 건강하게 사는 그 연수는 비교적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만성 질환자들, 대사성 질환자들, 또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 암. 참, 세분 중에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아마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지 않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만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암병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마치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현대의 그 대형 종합병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약 한번 하려면 그냥 몇 달씩 유명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 받으려면 뭐몇 달씩 걸리는 사람, 심지어는 뭐 1년을 기다려서 진료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 질환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뭐 만성 질환들이기 때문에 완치되는 율이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 중에, 또그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다 병원에 가서 그저 진료받기에 바쁘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좀 만나서 치료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이 병자는 참으로 특별한 은총이다. 특별 은총. 어쩌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였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자 그가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막 대단하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참 찬양을 하고 말이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율법에 이 어긋나 있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도대체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는데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이 율법을 거스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안식일 날 말이. 이 사람 좀 어떻게 이거 이 사람 잡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을 감지하고 이미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 병자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고쳐준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고발한 거예요. 예수란 자가 나를 고쳤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마치 유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떠한 그 책임을 돌리지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책임을 떼미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불리해지면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고 간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숨기고 그러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직장 생활하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높으신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는 간증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리할 때는 그냥 싹 숨기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좋다고 생각할 때는 이걸 드러내고 이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38년 된그 병자가 이제 건강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어요.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병이 낫긴 나았지만은 육체적으로 나았지 아직 영적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에 온 것은 아니란 얘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자를 병든 내 몸을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갚이를 쏟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인 것을 그가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몰랐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만이 몸도 고침받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참 육체도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치료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났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을 때 정말 그저 병원에 가서 이 병만 낫고자 그냥 막 명의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마치 12해를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이 수많은 의사 명의들에게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을 믿었을 때 그가 죄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그래서 전인적 치유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모든 시청자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또 오늘 이 집회를 하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위스의 그 루체른에 가면은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병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해요. 왜 사람이 병들었을까? 그래서 이 주빈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하는 얘기 중에 한 부분이 모든 전쟁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전쟁의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정을 없애야 된다. 이게 끔찍한 소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 우리나라도 벌써 6.25 전쟁, 한그몇년 동안의 전쟁을 인해서 수백만 명이 참 인명이 살상이 되고 2,5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탄생이 된다. 가정에서 이러한 사실 이 히틀러만 해도 말이에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져요? 이것이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어머니가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유대인의 그 장사꾼하고 그 간통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 대한 이 반감이 그 가정 속에서 이게 싹이 튼 거예요. 증오가 싹이 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수천만 명이 희생이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자녀들을 또한 낳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평화는 가정으로부터 오지만 또 모든 불화도 가정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모든 죄도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다 병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 죽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노환이라고 해도 그거 다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몸은 날이 갈수록 참 늙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될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치유요, 궁극적인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빈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병에는 대개 네 가지의 그 소인이라고 그러죠. 요소가 있다. 이 첫째는 유전적인 차질이에요. 유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로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은 이 암이 생기는 그 원인도 사실은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인자가 그 인간의 유전자인 DNA 속에 숨어 있다, 이게 숨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가 있다는 것을 그 유전학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유명한 그 여배우 누군가요? 그 유방 암이 걸릴 걸 예상하고 그 유방을 도려냈잖아요. 속을. 예. 그, 예, 졸리. 안젤리나 졸리죠? 예. 그렇게 미리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한 80% 된다 하면은, 그 암에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 걸리면은. 또 유방도 잘라내야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항암 치료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유전적으로 참 이 가족력을 보게 되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은 그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중풍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또한 대장암에 그러한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요. 유방암도 또 그럴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자질을 태어난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로 말하면은 하드웨어와 같은 거예요. 하드웨어. 이게 사람이 사실 이 컴퓨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몸을 모방한 거예요. 응? 소프트웨어, 우리 모든 신경회로와 이러한 것들, 응? 다 소프트웨어에 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처럼 신경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막 뭐 안달이 나고 그냥 막 얼굴이 불그럭거리고 온몸을 떨궜는데, 그런 상황이 와도 그냥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 신경이 강한 거예요. 사실 그 독일 격언에 보면 정말 아름답고 그러한 강한 사람은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첫째는 칼테코프라고 해서 냉철한 두뇌, 예, 이런 사람. 두 번째로는 하이세스헬스, 이것은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아이젠네르펜, 이것은 바로 강철 같은 신경. 사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이 약하면은 정신질환 걸리기 쉬워요. 신경이 약하면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모든 병은 사실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실 병이라는 것이 영적인 타락에서 왔잖아요. 죄성에서 왔는데,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또 부끄러움이에요. 내 자아가 싹트는 거예요. 응? 과거에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모든 거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는데, 이 범죄하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게 돼. 이게 바로 그 자아가 싹트게 돼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이기고 나가야 된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노력하고, 뭐, 그냥 투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온 에너지를 다 소비한다. 그랬을 때 생기는 건 뭐예요? 결국은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 이 자율신경의 부조화가 생겨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 성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직장 상사가 나를 혹시 자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돼요. 자율, 뭐 교감신경 흥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온다. 그럴 때 병균이 쉽게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불안해보세요. 금방 감기 들어요. 감기만 드는 게 아니라 금방 코에서 그냥 노란, 누런 그 막 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병균이 침투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가래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 폐렴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그러한
병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유전적인 차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중독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뇌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소프트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의 운영 체계가 취약한 것입니다. 쉽게 뇌 기능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간질 환자는 왜 간질이 생깁니까? 이것은 뇌 기능이 파괴가 된 거예요. 뇌 기능이. 그래서 이러한 그 뇌의 그 전파가 아주 아주 급격하게 강한 전파가 이렇게 그냥 뭐 어떤 경련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러한 그 펄스가 생기는 거예요. 경련의 파장이. 그렇게 해서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폐아의 경우, 이 자폐아도 외부적인 자극에 매우 민감한 거예요. 병적으로 운동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해도 그냥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냥. 이 집중력이 없어요. 지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뭐냐? 이 뇌의 문제라, 이 뇌의 문제.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이게 제대로 이게 혼선이 돼버리면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 먹어보세요. 금방 이게 이 작동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후천적인 영향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그 속도와 일 처리 능력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서 환경적인 요인, 교육과 훈련과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후천적으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이 너무 강압적이야. 공포를 자아내고 위협을 받고 그냥 회초리가지고 매를 때리고 말이야. 이 과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애가. 조금만 뭔 일에도 그냥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많이 맞았어요. 조금 뭐 하면 그냥 막 회초리 들고 손바닥 내서 그냥 막 후려치는 거예요, 그냥. 이 보통이 그건 아주 제일 약과야. 진짜는 그냥 그냥 바닥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강압적인 그러한 공포를 자아내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 민감성이 높아진다, 민감성. 그래서 어떤 큰일을 행하지를 못해, 두려웠더라. 그리고 어떤 자극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요사이 미투 운동, 뭐 성적인 추행으로 인해서 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만은 이런 어렸을 때 어떤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서 과민성이 너무 커지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뭐 켈리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당연히 눈물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성적인 추행 이러한 것들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성장한 후에 남자들에 대한 남편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런 거에 대한 과민성이 커진다 이게. 정상적인 이성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한 네 번째로는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갑자기 사고로 어떤 장애가 생겼다. 이런 것이 얼마나 정서적인 상처가 되겠냐. 이러한 그 상처가 이 정신적인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참 그러한 그 컴플렉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정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민감성과 한계성이 이 병을 일으키는데 조금만 어떤 자극이 오면 그냥 병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누름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자극이 없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마다
네 가지 그 유전적인 영향,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애의 어떤 기억, 또 뿐만이 아니라 후천적인 그러한 영향, 또한 뇌의 어떤 기능 장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한계성이 낮아진다, 이게. 병에 걸리는 한계가. 마치 여러분 벽돌에 그 무게를 가하게 되면은 1톤, 2톤 가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쫙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견뎌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아웃돼버려, 번아웃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배터리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뭐 그냥 괜찮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잘 견디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감성과 한계성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것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이게 넘어서 버리면 반드시 와해가 된다, 이거 와해가.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레스의 그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뭐, 우리의 몸을 해치는 디스트레스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몸에 좋다는 유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어느 정도 그 로딩이 돼야, 부담이 돼야 조용하게 안정되게 가는 것처럼, 배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적당한 스트레스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적당한 좋은 스트레스가 일을 재촉하는 자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일 중독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 중독. 그래서 결국은 유스트레스가 나중에는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필요한 좋은 스트레스야.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일에 대한 과중 부하가 되고 중독이 돼서 결국은 번아웃 되고 만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여러분, 제 자신도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갑자기 환자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뭐, 내시경 환자가 뭐, 때로는 한두 건 있다가 그냥 막 한꺼번에 10건이 막, 15건 막 이렇게 오는. 이, 왔으니 돌려보낼 수는 없고. 이걸 딱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밥을 차려준 거 먹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가 되니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이 녹차 분말인 그 말차 같은 걸좀 자주 먹는데, 왜냐면 그거 먹으면 정신이 맑아져. 그거 딱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숨이 가빠오기 전에 머리가 어찔어찔어찔해져. 이게 너무 과부하거든요, 과부하. 아이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또 불안감이 생기니까 이 도심해지는 거, 점점 도심해. 그래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잘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쉬는 거예요, 쉬는. 일단은 그냥 무리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운동하는 것도 쉬고, 아침에도 운동하는 건좀 쉬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그냥 맞짱 그냥 고요 그 자체야. 이 가슴이 이게 불안하면 말이에요. 일에 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머리도 아프지, 기침도 때로는 나지, 죽음의 공포도 생기지. 그러나 한순간에 지금 제가 매우 고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러한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이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리트릿, 뒤로 물러서서 큰 자판 가운데서도 리트릿, 뒤에 일단 물러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인 교통을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 일에 그냥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저 인생의 경주에서 믿는 사람이 1등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중압감 속에서 그저 그냥 내 몸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몸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몸 밀어붙이다가 몸이 화나면은 우리 인생이 화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몸을 화나지 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가 그런 또 수필도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셨느냐?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들 많이 있었지만, 자, 나를 봐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자, 내게로 오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인 그 열병으로 말해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고 말이야 수제자고 하니까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이랬는데 아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오시니까 왜 그렇게 늦으셨냐고 막 예수님에게 예? 이러한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외면하시고 계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병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은 그 병자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병 고침 받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단 말이야.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매우 섭섭하셔서 왜 그러냐?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 번이나 육신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자 왜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해.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조건 우리가 뭐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이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을 때, 소자야, 이제 다시 범죄치 말라. 다시 또 재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영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언젠간 또 죽었을 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잠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고통스럽게 몸에 병 들면 그냥 안달이 나고 그냥 막, 뭐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고 뭐또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받고, 물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낫고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병이 내게 왔는가? 왜 내게 이러한 사건이 터졌나?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이 없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없나? 혹시 하나님 앞에 남을 미워하고 이웃을 저주한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저도 이 부종 먹이고 심장 뛰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너무 욕심을 부려. 내가 너무 과로를 했고 내 몸을 학대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쉬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냐? 뭐 도적질하고 뭐이 거짓말하고 남의 걸 탐하고 간음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죄의 종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있으라고 한 곳에 없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가 루시엘이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스랍 천사로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마귀가 된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할그 장소에 그 사람이 지금 딴 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죄가 된다 이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꼭 어떠한 뭐 거짓말하고 남의 거 탐내고 간음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내삶 속에 순종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은 모든 범사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건강하게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변명하라 이거예요. 딴 생각, 딴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 딴 생각하고 자꾸 누가 나를 그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 38년 동안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있습니다. 왜딴 소리를 하냐, 이거야.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소자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 바디메오는 즉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자 눈이 팍 떠버렸다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물으시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거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맞추면 된다. 맞추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도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색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마음과 심령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또 몸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아픈 배에 손을 얹었을 때 병이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피묻은 손이 여러분의 아픈 처소에 손을 내밀어 안수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광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을 입었나이다.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